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5월 23일자 기사입니다. 공포에 떠는 여군의 예쁘다 희롱, 공개된 하마스 납치 영상 끔찍이란 기사입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하마스 무장대원에 납치된 이스라엘 여군 병사 영상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너무 끔찍해요. 이스라엘 여군 병사들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나할 오죽 군 기지에서 하마스 무장 대원에게 납치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2일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 인질 가족 모임은 피랍 과정을 기록한 편집 영상을 공개하고 이스라엘 정부에 하루빨리 인질을 귀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개된 3분 분량의 영상에는 당시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기지에 있던 리리 알바 카리나 아리에브 아감 베르게르 다니엘라 길보아 나바 레비 등 5명의 여군 병사들을 납치해 가자 지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하마스 무장 대원들은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공포에 떠는 여군 병사들의 손을 등 뒤로 결박하고 신문하는가 하면 한 여군에겐 예쁘다고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인질 가족의 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영상은 병사들과 123명의 다른 인질이 처한 현실이며 229일간 인질을 데려오지 못한 정부 실책의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한시도 낭비해서는 안 되며 즉시 인질 석방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이달 초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4명의 인질이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스라엘은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인간적인 모습을 세계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우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인질 협상을 거부하고 하마스에 대한 분노와 보복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보복보다도 먼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질 협상을 먼저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동원되고 정부에서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고 나는 놀랐어요. 하마스에 끌려간 5명의 여군의 모습은 정말 처참합니다. 이스라엘은 즉시 하마스가 협상해서 이 여군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나는 이렇게 정치 코멘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 국민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한다. 정치 보복이니 이런 거 그런 것보다는 먼저 인질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뉴스를 보니까 그 인질 가족들도 계속 인질의 그 협상에 응하지 않는 그 정부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많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5월 23일자 기사 공포에 떠는 여군의 이쁘다 희롱 공개된 하마스 납치 영상 끔찍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